오버도 안 주무세요. 내셔널 지오그래피. 오. 요걸 한번 찍어줘야죠. 분리도 된다는. 어. 와 대박이네. 세탁할 땐 빼야 됩니다. 왜? 상표 상합니다. 이야. 고티카. 고티카? 날 위해 준비했다고? 응. 아 좋아. 널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플러스 원이라 샀어. 아 진실이 나오는구만. 그럼. 우린 거짓말 안 해. 우린 거짓말 안 합니다. 패션업을 하네. 우리 백 사장님 초반 만든 것만 보다가 싸제 옷을 입고 야 이 차가 투싼보다 작나 보다. 트렉스입니다. 트렉스. 유부장이 쇠불에 댕길 때 유부장에서 산 겁니다. 차는 내 친구가 파는 차가 최고입니다. 갈비 좋아하시나요? 갈비 그냥 먹습니다. 요새 고기가 별로 안 땡기나 안 땡기긴 하는데 그냥 먹습니다. 말투가 군대 말투네요. 촬영하니까 어색해집니다. 오 그럼 어저께는 좀 손님 좀 많이 받았습니까? 아 어제 이번 주 내내 코로나 확진자가 4천 명이 넘어오니까 네.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. 아, 아, 점심에도 손님 없고 잠시 후 저녁에도 손님 없고 아 미치겠더라고. 포장 손님한테 라면 포장했는데 면을 깜빡이고 안 넣어드렸습니다. 그거 어떻게 했어? 손님이 전화했어요. 사장님 면이 안 들어있어요 이러고 아 죄송해요 제가 바빠갖고 보니까 이거 면을 안 넣네요 이랬더니 찾으러 갈게요 이래. 착하다 야 그 손님 그래도. 그래서 죄송해서 연어 사시미 포장 좀 해드렸어요. 아 역시 그런 센스가 있어야 또 손님인데 나중에 오시지. 포장 다 해놓고 이제 다음 손님 음식 만드는데 저 도마 앞에 면이 딱 면이 딱 보이는 거야. 이게 진상도 있지만 좋은 손님도 많아 그지? 좋은 손님이 더 많지. 그렇지. 진상이 많으면 어떻게 장사하겠어. 그렇지. 어? 어 유부장! 어 무한 리필이구나 여기. 아까 시키는데 왜 안 먹는 거야? 뭘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. 내가 혼자 많이 먹을까봐 지금 안 주는 거야. 아니에요. 그럴 리가 있겠어요. 많이 많이 눈치챘어. 유부장님 고기 잘 구우십니까? 맞지? 음료수 뭐 먹을 건데? 제로콜라. 어 제로콜라 좋아. 제로콜라 없어. 아 난 제로콜라. 제로콜라 맛있는데. 맛은 없지. 어제 치킨 먹으면서 서비스 왔던 콜라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. 제로콜라에 대해서는 너무 맛있어. 백사장님 맛있습니까? 아직 고기를 안 먹었어. 아 고기 많이 먹어야지. 야, 내가 뭐라 그랬어? 이건 뭐? 반찬. 이게 냉면 먹어요. 냉면. 야, 이 현란한 가위질. 가위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. 우와. 가위질 하는데 고기가 뜯겠는데? 소금도 뜯어. 나는 원희처럼 다 구워주고 먹는 스타일 아니야. 구우면 내가 먹어. 그러니까 니네 익은 거 있으면 빨리 들어가야 돼. 그리고 옥수수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. 명륜 진사갈비를 많이 먹어야지. 야 우리 초밥 셰프님이 굽는 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잘 먹어.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? 고기 굽는 노하우? 없어요. 아 고기는 육고기는 하 대표님 전문이시고. 아 부장님은요? 먹는 거. 백 사장님도 먹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. 잘 먹습니다. 네. 잘 먹는데 오늘 밥 많이 못 먹겠다. 왜? 이거. 진밥 안 좋아합니까? 안 좋아. 진밥 안 좋아. 아 계란찜 맛있다. 맛있습니다. 이거 이렇게 하려면 계란찜 한 3개 넣어야 되나? 아니. 계란 한 2개 넣겠다. 어머니 재밌더라. 가게사. 주식하는 거. 파란 도시 때 사서. 빨간 도시 때 빨고. 이게 빨리 구워지면 금방 먹으니까 차근차근 구워지는 기술을 사용했나 보다. 그 구멍을 막아놨나 봐. 바람이 들 들어가야 되는데 잠가놨네. 잠가놨어. 아, 그 구멍이 없어. 잠가놨어. 아, 그러네. 이게 해외 있으면 이런 게 이제 먹고 싶거든. 아 해외도 있지 않나? 있는데 맘 잡고 시내 가서 먹어야 되니까. 내가 마트 가서 그 찌개 있으면 꼭 사다 줄게. 유튜브도 있으라고 했잖아. 유튜버 유튜브
유튜브들이 쓰는 거 있잖아. 앞에 얄쌍한 거. 아, 원래 유튜브 간거 보니까 화대표 겁나 혼내 먹던 거. 이제 낫지? 아울렛 유튜브 간거 보니까? 유튜브 아울렛 간게 아니야? 아, 그걸 반대로 해야 되니? 잘 알아듣네? 벌써 배불러. 큰일 났다. 배불러 안 되는데. 배불러? 어, 일부러 축구하면서도 물도 안 먹었는데? 물이 많이 먹으려고. 내가 오늘 안 먹는데? 숯불 돼지갈비 여기 써있잖아. 이게 3개. 3개. 된장찌개 하나, 계란찜 하나. 후식 냉면 둘. 아, 공깃밥 공짜인가요? 공깃밥은 공짜. 아, 마음껏 드세요. 몰았네, 몰았어. 어? 어, 지금. 멜빵. 멜빵. 멜빵 왜 했어? 축구할 때, 한 100번은 내려가. 그럼 100번씩 올려야 돼. 너무 편해. 절대 안 내려가. 그거 어디서 샀었나요? 이거? 어. 그거 양복 입을 때 입는 거 아니야? 아, 양복 입을 때 안 하지. 양복 입을 때 안 하지. 운동할 때만 입어요. 운동할 때만. 네, 어? 루이비통 아니야? M인가? 아니야. 아, 얼마짜리인가요? 쿠팡 와우 투말해서 이걸 이제 안 시켜. 그때는 새벽에 와요. 기다릴 수 없어. 대표랑 허쪽 극장에 들어가서 딱 앉았어. 아, 딱 들어가는데 아, 광고하는 거야. 다음 예고편 이런 거 하잖아. 어, 일본 만화가 하더라고. 애니메이션? 어, 딱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광고가 되게 길어. 5분이나 하고 있어. 봤더니 옆관에 가서 앉은 거야. 보러 똑같이. 유부장님 빵 좋아하십니까? 당연하죠. 아, 갈비 엄청 많이 드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배가 빵빵하잖아. 115. 115의 사나이. 그래서 멜빵을 하잖아. 장가져. 멜빵. 근데 이 빵이 맛있게 생겼다. 그지? 맛있게 생겼다. 빵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. 야, 여기 있다. 우리 백 사장도 내셔널 지오그래피. 115 아니야? 110 아니야. 110입니다. 아, 110은 인터넷에 판매가 되나요? 아, 다 팔죠. 커 보이려고 지. 어. 아, 일부러 큰 거 샀습니다. 어. 큽니다. 야, 이거 원래 그 105 입으면 되는데 일부러 110 샀어요. 아, 일부러? 그건 너무 커 보여. 겨울 옷이 안 돼, 안 돼. 어, 유부장 입어보네요. 맞으면 가져가는 건 상관없는데 잠기는지 확인해. 잠기나요? 드디어, 드디어! 아, 안 잠기네요. 안 따시네. 안 따셔. 벗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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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. 이거 커 보이는데 방생을 안 하시나 봐. 어, 어. 그건 사이즈가 몇이야? 이거? 120. 3X 나지. 마스크 써달라고 하는데 네 명 중에 한 명은 아예 나 써달라고 어떻게 했다고? 한 명은 얘하고 이거 어. 잘 썼어. 근데 세 명 중에 두 명은 아 이러더니 이래 손으로. 나중에 한 명이 압권이었지. 끝까지 안 써.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. 불편하실 때라도 음식 나오실까지 마스크 좀 써주세요. 그랬더니 아 본인 할 일이나 하세요 나한테 이러고 그래서 내보냈어.